그의 이름은 카노 시니치.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알바를 찾던 중 오타쿠를 구한다는 모집글을 보고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면접관은 오타쿠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 사람이었고 어째서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준 마실 것을 마시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자신이 모르는 풍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신이치를 맞이해준 것은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메이드였고 그에게 어떤 반지를 건네어주게 되는데요. 그 반지를 착용하자 메이드와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이치를 조금 경계한 듯 했지만 말이 통하고 나서 조금 안심한 것 같네요. 그제서야 신이치는 이곳이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호의라는 여군이 나타나 이곳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곳은 신이치가 만화나 게임에서만 접했던 이세계라는 곳이었고 마법이라는 것과 다른 종족이 존재하였으며 자신들은 이 세계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이곳을 끌고 온 새끼가 오게 됩니다. 마토바 진사브로데스, 본래의 명시요. 하. 약쟁이 틀딱 새끼는 일본 후지산 근처에서 이변이 생겼고 그곳을 조사하던 중 이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 세계에 조금씩 발을 내밀어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 세계엔 오락이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랑인 오타쿠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양 국가에 협력하에 어뮤텍이란 시설을 설립하였고 오타쿠 탐랭커를 찾아 그를 지배인으로 두어 문화를 전파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치는 이 세계 오타쿠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였습니다. 신이치는 자신은 그런 거창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지랄 발광을 하지만 틀딱 할배가 눈을 뜨며 신이치를 제압합니다. 눈 감은 캐릭터가 눈을 뜨면 무섭거든요. 와, 아무튼 수입도 짭짤하고 국빈 대접에 전용 메이드와 호의까지 붙여준다니 조건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치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뮤셀의 귀를 보고 그녀가 하필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의 정체를 들킨 뮤셀은 갑자기 겁을 먹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하필프는 위치가 상당히 낮았으며 언제나 천대받았기 때문에 뮤셀 또한 신이치에게 학대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신이치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 세계가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글조차 읽을 수 없었던 뮤셀에게 자신의 국어, 일본어를 조금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뮤셀은 신이치를 귀족의 대우를 해주려고 하지만 신이치는 당연히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뮤셀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네요. 하지만 뮤셀은 철저한 계급사회의 가장 아래였기 때문에 신이치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자신의 호의인 조경령과 함께 왕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고대 헤카니 오메도리다. 신이치는 눈앞에 롤이년 황제에게 있어서는 폭언과도 같은 말을 했고 빡친 황제는 신이치의 죽탱이를 달기며 바로 쳐죽이려고 하는데요. 보고 있던 황제 측 가신과 따라온 틀딱의 말씀시에 어떻게든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まあ良いわ。些細なことにこだわらぬのが皇帝の器というものじゃ。ロリパでございますか。皇帝の正式な名前はペトラルカアンエルダンと三世陛下。それからあれがザハール最初。でもって。伝道師というからどのような人物かと思えばまだ子供ではないか。 신이치는 황제 측 기사에 도발에 응했고 곧바로 그에게 개기는데 보고 있었던 황제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의 오타쿠 문화 전도 활동을 허락하게 됩니다. 기니타조 카노 신이치도야라. 이야히야스타요. 이기나리 口答えするなんて. 言わないでください. 激しく 後悔してるんですから. 구체적으로 僕は 何をすればいいんです? 何だろうね. 왜? ぶっちゃけ我々にもよくわからないんだよ. 역시 틀딱 새끼였네요. 자기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타쿠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다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가능한가? 리얼도. 신이치는 자신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부엌 한켠에서 뮤셀이 자신이 얼마 전 히라가나를 적어준 종이 한 장을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존나 귀여워. 모스카스테 벤쿄스테다. 하이. せっかくいただいたので. 뮤셀이 귀여웠었던 것도 있었지만 신이치는 우선 매일 밤 그녀에게 일본어 공부를 시켜주는 것을 시작으로 오타쿠 문화에 대해 알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신이치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나노벨과 게임을 방에 들여놓게 되는데 뜬금없이 황제가 찾아옵니다. 가노 신이치! 고대 해가! 와라와가 지키지키니 기사마노 덴도시부리오 미니키테였다소. 오이 가노 신이치! 신이치 でいいですよ. では 신이치 기사마모 와라와 베토랄카도 요베 특별히 許す. 아직 애새끼였던 이 로리 황제는 역시 애새끼였는지 마녀식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신이치가 메이드였던 뮤셀에게 잘해주는 것이 뜨거웠는지 아니 질투심을 느꼈는지 심술을 부립니다. 저 페도라르가 다메다요 콘나. 다말해. 옆から라도 見えにくいのじゃ. それから 메이드. 하이. 자오 入れてこい. 뭐 아무튼 오늘은 대충 만화책 몇 권 읽어주는 것으로 로리녀는 만족을 했는지 금세 왕궁으로 돌아갔고 지칠 대로 지친 신이치는 저택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부딪혀 놀란 신이치는 주먹을 휘두르게 됩니다. 야메로! 야메테 くださ이! 나를 보지 마세요! 신이치가 때린 것은 저택의 경비병이었고 소라에 놀라 달려온 뮤셀은 주먹에 맞은 경비병이 아닌 신이치의 다친 손을 걱정해주게 됩니다. こんなに 치가... 当たり前なの? はい. やっぱり違う. この世界は日本とは根本的に違うんだ. 신이치는 이 세계는 자신이 살던 일본과 문화적으로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다시 어떻게 그들에게 오타쿠 문화를 전파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리녀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고정석이 되어버렸네요. 오이 신이치! 하요 쓰기요 메꾸란카! 신이치가 지쳐갈 때쯤 때마침 뮤셀이 차와 과자를 내오게 되는데 이 로리녀는 또다시 뮤셀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치네요. 개가 든... 이 메이드 후세가! 난데다요. そんなわかりやすい記号的な単語に相手を押し込んで決めつけて. 결국 로리년의 갑질에 신이치는 빠기쳤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로리년을 상대하게 되는데 로리년도 그렇게 애새끼는 아니었는지 신이치의 진심을 수긍하고 조금씩 차별하는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연 신이치는 이 숨막힐 정도로 답답한 이 세계에서 일본의 문화를 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애니는 방구석 페인이었던 오타쿠 신이치가 오타쿠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이 세계 일본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었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자신들만의 문화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해프닝을 담은 이 세계 판타지 하렘 애니입니다. 신이치가 가게 된 세계에는 오락이라는 문화가 없었고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이었지만 황제가 가장 처음으로 신이치와 오타쿠 문화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그들을 중심으로 점점 주변 사람들을 오타쿠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저 하렘맨이었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었던 진짜 목적이 드러나고 그에 대해 신이치가 반전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미있게 보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문화를 전파하는 방법과 전도사로 선택된 이유, 그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웃브레이크 컴퍼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